어떠시든지 뭐 하나 하셔야죠. 아우 진짜 리얼로 너무너무 창피한 글을 지금 이제 소개해드려야 돼서 자 제가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. 자 바로 진행할게요. 아, 너무 창피해요. 앙증맞은 외모, 아이돌 딴치는 춤과 랩 실력에 책도 두 권 낸 작가입니다. 필명은요? 미스터 황리. 아우 뭐야. 유병재 씨입니다. 네. 아~ 병재 씨 혼자서 저기서 이제 낭독을 한 건가요? 네네. 자 우리 미스터 황리 유병재 씨의 글을 들어보겠습니다. 자 무대로 모시겠습니다. 네. 일단 굳이 글의 갈래를 장르를 말씀을 드리자면 시 시라고요? 네 시. 예. 시. 운문 형태의 네, 시. 아, 포에트리의 시고요. 아... 애매하긴 하나보다 미리 예, 알려주는 거 보니까. 제목은 상태 메시지입니다. 상태 메시지? 상태 메시지란 건 이제 그 이제 톡을 쓰다 보면은 거기 이제 알림말처럼 쓰게 되는 좀 긴 글 있잖아요. 그게 원래 정말 소심한 사람들이 유일하게 감정을 표현할 수 있었던 통로였던 것을 이제 톡에 최근에 이제 상태 메시지로 이렇게 비유를 해서 아우 앞에 말을 너무 깔게 되는 게 너무 창피해서 벌써부터 네. 시니까 운율을 잘 살려서 제목 상태 메시지 작가 미스터 황리 자고 일어나면 다른 사람이 되어 있을까 크고 근사했었던 내 꿈들에 못할 것들 투성이 신문에 내 운세가 나올 쯤부터 하루하루 시시해졌어 이젠 지는 연습을 해야 할 것 같아 언제나 네가 좋지만 네 생각을 하다가도 네 생각을 해 아. 야, 이게 뭐죠? 이게 이제 제가 잘 그 글에 대해서 몰라서 그런지 다 연결되는 건가요? 예. 혹시 이거 쓰실 때 혹시 뭐 술을 한 잔 하고 쓰신 건가요? 진짜 큰 문제는 술 안 먹고 썼다는 거예요. 차라리 술 먹고 썼으면 이제 술을 줄여야겠다 싶으면 되는데. 이게 근데 이 장르가 시죠? 시죠? 네? 시죠, 시. 시죠, 시입니다. 장미를 네. 이제 물어보면 어떻게? 아니, 시라고 그랬으면 이제 이게 우기면 시인 거 아니에요? 그치, 우기면 시고 우기면 자서전이고. 아니, 아픈 시인데 뒤는... 아니, 실제로 제가 지금 이걸 되게 부끄럽게 읽고 있지만 이게 한 2011년쯤에 썼어요. 제가 한참 대학? 학교 네, 대학교 네. 다닐 때쯤에. 그 당시에는 너무 만족해서 이걸로 노래도 좀 만들었어요. 여기다 이걸로 노래도 좀 만들었어요. 여기다 한쪽밖에 안 나오는 내 이어폰 언제까지 과거에 살까 한쪽밖에 안 나오는 내 이어폰 언제까지